안녕하세요. 저는 쿠팡 파트너스를 약 2년째 계속하고 있는 오피리아입니다. 수익은 현재 약 한 달에 1-2만원,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약 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정말 적지만 2년째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아니면 그 이상 포스팅을 할 때도 있는데 굳이 이걸 세어보지 않았고, 저는 실제 제가 구매한 제품 위주로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올렸기 때문에 저품질에 영향도 없었고, 그만큼 사람들이 조금 더 믿고 구입해 주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조금 더 수입을 높이고 싶으면 사실 이렇게 해서는 정말 수입이 나기 힘들어요.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수입이 날 수 있는지를 저도 공부를 해봤고, 그리고 실제로 조금씩 올리니까 반응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제품을 고를 때는 당연히 제가 쿠팡에 있는 제품을 올리고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제품의 금액이 큰 게 좋겠죠? 그래서 고가의 제품, 20만원 이상 되는 제품을 골라주세요. 그리고 리뷰가 많고 별점이 높은 상품을 골라주세요. 아무래도 리뷰가 많고 평점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구입했어요. 즉 전환율이 좋다는 거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리뷰가 많은 제품 위주로 직접 구매도 하기도 하고, 그런 제품을 적다 보니까 나름 전환율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. 고단가 추천 카테고리는 저같이 육아를 하는 엄마의 경우는 육아용품 중에서도 카시트나 유모차 같은 게 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전자제품, 세탁기, 노트북, 가전제품들 이런 쪽류는 기본적으로 단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잘만 포스팅하거나 비교 분석을 잘 해놓으면 유입률이 상당히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나는 파워블로그도 아니고 이렇게 써가지고 노출이 될 수 없을 것 같다. 그럼 제가 추천하는 그 키워드는 그 상품의 모델명을 입력하자입니다. 그 상품의 모델명은 정말 그 상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직접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제가 잘만 올려놓으면 제 링크로 타고 구매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. 그리고 키워드 자체도 정말 그런 영향력 있는, 노출도 어려운 그런 키워드가 아니라 모델명을 직접적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세부 키워드가 될 수 있어서 유입할 수 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. 양질의 포스팅은 당연한 거고요. 제품 설명과 후기 등을 남기고, 특히 여기서 사진을 저장할 때 정말 팁인데요. 사진을 저장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 카카오로 저장을 한다거나, 그럼 그 사진에 제목이 나오잖아요. 그러면 그 제목도 포스팅의 블로그에 노출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진을 저장할 때 꼭 내가 원하는 키워드의 제목으로 바꿔서 올려주세요. 이미지 같은 경우는 쿠팡에 있는 이미지는 눕기가 보통 따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런 사진들은 써도 되긴 하지만, 그 밖에 내가 다른 사진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해외 유튜버나 실제 그 제품을 리뷰한 영상들을 캡처해서 출처를 물론 남겨두고, 그런 식으로 조금 비교 분석하면서 리뷰를 남길 수 있어요. 꼭 내가 구입하지 않아도 이렇게 리뷰가 가능하니까 참고해서 리뷰해주세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쿠팡 링크를 다는 건데요. 그냥 쿠팡 링크를 달았다간 네이버에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품질로 정말 걸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바로 그 쿠팡에 있는 링크 주소를 다른 주소로 변환하는 방법이에요. 변환하는 방법은 영상 아래에 설명글로 제가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첫 번째 프로그램은 비틀리. 비틀리는 영어라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구글 아이디가 있으시면 로그인하고 그 쿠팡 링크 주소를 입력한 뒤에 변환을 누르면 바로 변환이 되는 단축 URL 링크입니다. 또는 이거 말고도 리치 링크라는 사이트예요. 여기도 역시 빠르게 바로 쿠팡 파트너스의 링크 주소를 변환해 주는 사이트입니다. 그 밖에도 구글을 연동해서 바로 쿠팡 파트너스 연결되는 방법이 있고요. 이 세 가지 말고 난 다른 방법을 쓰고 싶다 그러면
포스팅을 다 하고 나서 댓글에다가 그 UR을 링크를 남겨주시고 그 밑에 파트너스의 일환으로 일정한 수입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내용의 문구를 남겨주세요. 댓글로 남기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볼 확률은 조금 적겠지만 저 품질에서는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. 그리고 지금과 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번갈아 가면서 계속 쓰면 돼요. 저는 가끔 또 이런 방법도 쓰거든요. 그 링크 사진 이미지를 걸고 그 사진에다가 링크 주소를 걸어서 이제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이쪽을 눌러주세요 라는 그런 형태로 쿠팡에 링크를 달기도 합니다. 특히 네이버가 좋아하는 제목을 몇 가지 골라보면 이유, 방법, 그리고 탑3 이런 거와 같이 뭔가 그 전개에 있어서 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요소들이 제목에 들어갔을 때 유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이번에 글을 하나 올렸을 때도 이 자격증을 따려는 이유 이런 식으로 올렸더니 조회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. 그렇게 네이버에서 어떠한 제목을 좋아하고 어떤 글을 올렸을 때 클릭이 많이 되는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글을 작성하다 보면은 계속 글을 쓰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나마 수월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. 지금은 한 달에 1-2만 원 정도의 굉장히 소소한 수익이지만 앞으로 제 목표는 쿠팡 파트너스로 월 10만 원 목표. 소박하지만 제가 블로그로서 오로지 이 정도 수익이지만 앞으로는 유튜브나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영역을 조금 더 넓혀가면서 활동을 해볼 예정입니다. 네,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